봄나들이를 다녀온 A씨는 진드기에 물려 발열과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오늘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데요. 4월에서 11월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감염병 종류에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라임병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가 있고 그 외에도 풀밭 풀숲 피하기, 귀가 후 씻고 빨래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숙지하고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